자, 이번 시간에는 당좌 자산에 해당되는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별 5개 더 줘도 될것 같은데요.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 먼저 이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상품 매출 시에 발생하는 받을 돈입니다. 이때 이 매출 채권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처럼 통합 계정인데요. 통합 계정이라고 함은 계정 과목을 합산한 계정이란 뜻이고 회계 처리할 때는 이 합산한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볼때 합산돼서 보인다는 뜻이고요. 자,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을 합산해서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은 꼭 뭐를 해야 돼요? 예,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채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은 내가 상품을 매출했는데 대금 기일이 뭐한달 후에 온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라고 써놓는 거고 받을어음은 뭡니까? 약속어음이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예요? 받을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음의 만기일을 기록해 놓은 약속 증서죠. 그래서 만기일에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증서를 받으면 받을어음이라고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어음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약속어음 얘기하는 거고요. 환어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실무에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어음은 뭐냐면 먼저 약속어음부터 설명을 좀 해볼까요? 약속어음은 자, 우리가 판매자가 있고 자, 그내그뭐 구입한 구입 매입자가 있죠? 구입자, 매입자라고 할까요? 판매처, 기업이라고 할까요? 판매처, 매입처. 자, 그러면 판매하고 자, 이렇게 판매를 상품을 보냈어요. 상품인도 자, 그럼 매입처에서 어음을 발행합니다. 어음을 발행을 하면, 자, 판매처에서는 어음을 수취하겠죠? 그게 바로 받을어음입니다. 그럼 받을어음의 대금은 누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 매입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게 바로 지급어음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어음의 발행자가 얘기하는 거고, 받을어음은 약속어음을 수취한 자가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약속어음의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요. 근데 이 환어음은 뭐냐면 제3자가 있어요. 지명인.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음을 수취하는데 어음을 발행하는 자가 누구를 지명하냐면 어음의 발행에 대해서 지급인을 어음을 발행을 했지만 지급인을 제3자에게 지명합니다. 그러면 어음 대금에 대한 지급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면 지명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 어음에 대해서는 지명인이 지급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매입처가 지명인한테 이런 의무를 주겠습니까? 왜냐하면 매입처는 이 지명인한테 받을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분교를 한번 풀어보면, 자, 판매처에서는, 자, 판매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매입처에게 판매했겠죠. 자, 상품 매출에 따른 뭘 수취했습니까? 받을어음을 수취했는데요. 이때 이 받을어음에 대한 지급어음은 지명인한테 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매입처가. 왜냐하면 지급어음이 지명인이 누구한테? 매입처한테 갚을 돈이 있었던 거죠. 즉, 외상 매입금을 갚을 돈이 있었던 거고, 지명인 입장에서는 매입처 입장에서는 지명인한테 뭐할 돈이 있었던 거냐면, 받을 돈이 있었던 거죠. 즉, 외상 매출금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좀 잘리나요? 예. 네. 여기다 쓸까요? 외상 매출금이 있었던 거죠. 누구한테 받을 돈? 지명인한테 받을 돈. 그래서 이걸 A, B, C라고 해볼게요. A, B, C 입장에서는 자 지명인은 지급이란테 지급어음은 누구한테 주는 거지만 A한테 주는 거지만 외상매입금은 누구한테 갚을 돈이었다는 거죠? 아 B한테 갚을 돈이었다는 거고 B 입장에서는 외상매출금 누구한테 회수할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C한테 회수할 돈이 있었다는 건데 지금 이번에 상품을 사면서 이 환어음의 발행을 지명인에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어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동그란 개념으로 서로 이렇게 다자간의 구조이기 때문에 환어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요 약속어음 구조로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아시고 이제 무역거래에서 나오는 개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속어음 구조로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중요한 건 요거예요. 바드로움의 회계 처리. 바드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의 내용으로 있을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바드로움을 수취했을 때 그러면 바드로움의 증가가 이루어지는데 바드로움이 감소하는 경우가 뭐가 있냐를 보는 거죠. 그첫 번째. 먼저 어음에 관련된 추심 위임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추심은요, 내가 받을 돈을 먼저 달라고 요청하는 걸 추심이라고 하는데 은행을 통해서 요청하는 걸 추심의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채권자가 바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권 그 바드러움에 대한 대금을 은행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것을 추심의뢰라고 하는 것이고 자 먼저 은행한테 이걸 좀 받아줘 하고 만기가 도래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기가 도래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약속된 기일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이거 만기 도래했으니까 대금 회수하겠습니다라고 그 업체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게 돼주는 것을 추심의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심의뢰는 뭐가 도래한 거죠? 만기가 도래한 겁니다. 약속한 날짜가 도래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은행에 뭘 줘야 되죠? 수수료 줘야 될 거예요. 수수료 줄 거고 대금에 대한 금액을 받으면 보통 예금의 증가 오면서 받으러움의 감소 회계 처리되는 거죠. 즉 내가 상품 매출하고 어음을 수취하면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 기록하고 만기가 도래하면 받을 어음의 감소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추심의뢰의 경우에는 수수료 비용이 발생한다.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배서양도는 그럼 무엇이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배서양도는요. 어음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추심의뢰는 만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 어음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은행을 통해서 만기 도래된 어음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는 거였다면 지금 얘기하는 배서양도라고 하는 것은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입니다. 만기 도래 전. 자, 마침 우리가 받으러 온 받은 게 있어요. 받으러 온. 뭐하고 받았냐면 상품 매출하고 받았죠. 받은 어음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번에 뭘 구입하게 된 겁니까? 상품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상품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 상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금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내가 어음을 직접 발행했으면 그것은 무슨 어음입니까? 지급 어음입니다. 내가 어음을 발행했으면 지급 어음인데 이건 부채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음을 직접 발행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어음을 양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보유하고 있던 어음 뒷면에 보면 기명날인할 수 있는 배서할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써가지고 양도한 거예요, 거래처에. 그래서 받을 어음의 감소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어음의 배서 양도의 개념. 자, 또 어음의 할인의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만기 도래 전이에요. 만기 도래 전. 만기 전에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아직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쵸? 현금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현금이 뚝 떨어졌어요. 직원들 급여 줘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종이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얘가 빨리 현금화 되기 위한 방법들을 찾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현금화 되기 위한 이 어음을 현금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겁니다. 자,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각거래라고 하는데요. 그 대신에 이 어음을 매각하면서 이 어음 대금을 다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어음의 만기일까지 이 어음의 회수가 안될 수도 있는 그 위험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 살 돈이 없어서 머리를 팔듯이 약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어음에 대한 현금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쵸? 손해를 좀 보고 파는 것을 우리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때 우리 회계 기준에서 매각 거래를 선택해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매각 거래가 아닌 회계 기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차입 거래를 선택했다. 무슨 거래? 차입 거래. 차입 거래라고 하는 것은 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현금 돈 빌렸다.
그리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 처리하고 그 대신에 뭘 주는 거죠? 이자를 주는 거죠. 이자 비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을 무슨 처리해버리는 거?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는 게 바로 차입 거래인데요. 그 대신에 중요한 서로 다른 점이 뭐냐면 어음의 할인의 경우에는 어음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양도 그냥 매각해버렸기 때문에 어음에 나중에 어음의 만기가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만기 도래 시에 회계 처리할 게 없어요. 그런데 차입 거래의 경우에는 어음 만기가 도래하면 받을 어음을 장부에서 치워주면서 단기 차입금을 갚는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단기 차입금을 갚는 회계 처리. 그래서 어음의 만기 도래 시에 회계 처리가 없는 게 매각 거래. 어음의 만기 도래 시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무슨 거래? 차입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음의 개선은요, 그냥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어음의 만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에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요. 전화를 받아봤더니 우리가 이래저래 해서 어음의 만기를 좀 연장해주면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원래 있던 구어음보다 만기일이 연장된 새로운 어음을 발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구어음은 없어지고 새로운 어음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만기일이 연장되는 거에 따른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어음의 개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어음의 개선은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발행되는 거고요. 그럼 부도어음은 뭐냐? 부도라고 하는 거. 어음이 만기가 도래해서 자, 은행에 추신물을 했더니 은행에서 해당 어음은 부도 처리될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음의 대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을 부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도 어음이 발생하면 우리가 그냥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고민해야 되네요. 그 경우에 나오는 게 바로 부도 어음과 수표입니다. 이거는 무슨 처리하는 거냐면 자산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대금에 받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법적인 어떠한 구상권이나 청구권을 우리가 뭐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잡아놨다가 이게 법원 관련된 비용들도 다 여기다 잡아놨다가 나중에 회수할 수도 있고 만약에 회수하지 못하면 이제 그때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대손이라고 하는 회수 불가능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어음 대금의 지급 거절 시의 부도라는 개념, 그리고 부도가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는 바로 부도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음 미수금, 금융어음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인 개념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실질적인 개념이 중요하다. 자, 무슨 얘기냐? 어음을 받았지만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억나실까요? 자, 매출 채권 그리고 기타 채권의 개념이 있다고 했을 때 자,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과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예, 받을 어음이 있다고 했고요. 기타 채권에는 우리가 뭐 앞으로 배울 미수금, 뭐 단기 대여금,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둘다 채권이라는 의미에서는 받을 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매출 채권은 매출 시 받을 돈이에요. 그런데 기타 채권은 매출 이외의 거래에서 받을 돈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매출 이외, 그러니까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어음을 받았어요. 자,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어음을 받았을 때는 받을 어음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음을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처리한다는 거예요? 미수금 처리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변 보시면 토지를 매각했잖아요. 토지를 매각하고 뭘 받은 거죠? 어음을 수취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처리한다? 미수금 처리한다. 그거 기억하시고. 또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줬더니 거기서 어음을 발행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날까지 갚을게 하는 증서의 개념으로 어음을 발행해 줬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은 건 뭡니까? 어음을 수취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매출과 관련된 어음 수취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무슨 처리한다는 거죠? 단기 대여금 처리한다. 네, 그거 기억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채권과 관련된 매출 채권과 관련된 개념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대손의 개념까지 지금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대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생경하고 낯섭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다라는 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지, 여러분들이 배워도 모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지금 대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대손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을 대손이라고 합니다. 이제 돈을 못 받는 상황. 여러분들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이러한 돈을 못 받는 상황은 아예 없는 일일까요? 아니면 업종에 따라 조금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종종 왕왕 있는 일일까요? 있는 일입니다. 대손의 상황이 있는 일입니다. 자, 회계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뭔가 비용 처리하고 뭔가 사서 쓰고 하는 뭐 가계부의 개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업의 재무 정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추정하는 개념도 나오는데요. 이번 시간에 그걸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처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 외상매출금과 바드러움에 대해서 회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손이라고 한다. 그럼 이 대손이라고 하는 어떠한 위험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거예요. 그 손해를 발생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손상각비라고 합니다. 대손상각비. 자,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는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론과 같은 매출채권을 못 받게 되면 대손상각비 처리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타 채권, 조금 전에 봤던 미수금이나 단기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면 그냥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각비 처리합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매출액에서 요거 한번 써볼게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그럼 뭐가 나오죠? 매출 총액이 나온다고 했고요. 여기에서 뭘 빼면 판매비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 이외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매출 채권은 우리 매출과 관련된 활동이었는데 거기서 못 받게 된 돈이니까 판매비 관리비라고 하는 영업이익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 영업의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은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데 발생한 영업의 비용이 바로 뭐라는 거죠? 미수금이나 대여금은 우리 기업의 매출활동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비용 처리할 때도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무슨 처리한다는 겁니까?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요 내용을 우리가 좀 뒤에 있는 내용하고 좀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먼저 대손충당금이라는 개념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제가, 그래요. 뭔가 뭐 직원들 뭐 간식 샀어요. 그럼 복리후생비 처리. 맞아요? 네. 거래처에 뭐 선물 보냈어요. 그러면 접대비 처리. 못 받은 돈이 생겼어요. 그럼 대손상각비 처리.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간단해요. 그쵸? 아, 못 받은 돈이 생겼으면 대손상각비 처리하면 되는구나. 그런데 회계학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리 대손의 가능성을 추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자, 우리 1기 회계 연도가 있고 2기 회계 연도라고 했을 때, 자, 현재 회계 연도에 우리가 상품을 매출했습니다. 상품을 매출했어요. 거기에 따른 뭐가 있는 거죠? 외상 대금, 외상 매출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기에 뭐가 발생했냐면 대손이 발생했어요. 자, 대손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아까 무슨 처리한다 그랬죠? 대손상각비 처리한다 그랬어요. 판매비 관리비 대손상각비 처리한다. 예, 왜냐하면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됐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외상 매출금. 자, 좀 잘리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쵸? 예. 자, 그러면 요거까지 보면 뭐가 문제인가요? 예, 문제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상품 매출은 수익이고요. 수익 계정이고, 외상 매출금은 이제 자산 계정인데요. 즉, 1기에 수익으로 잡았는데 얘를 못 받게 되면 자, 만약에 이 사건이 2기에 발생했다고 하면 2기에 무슨 처리하게 됩니까?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즉,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됐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기에 수익이 계산되는 거고 2기에 관련된 비용이 계산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기의 수익은 과대계상, 2기의 비용이 과대계상, 수익 비용의 대응 원칙에 너무 위배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 수익 비용이라고 하는 건 같이 뭐 해야지 대응해야지 뭘 구하는 건데 이익을 발생시키는 건데 수익이라는 사건은 1기에 발생하고 비용이라는 사건은 2기에 발생하면 이거 너무 이게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얘네를 만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까 했다가 어떤 방법을 생각한 거냐면 그러지 말고 요 1기가 마무리되는 언제 결산 시에 우리가 하루 이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의 내용을 보면 대손 가능성을 뭐 하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대손을 결산 시에 뭐 하자는 거예요? 추정하자는 거예요. 대손을 뭐 해보자. 예상해보자. 추정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기업들은 1%. 은행권과 같은 대금에 대여 및 그러한 그 대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2% 이런 식으로 대손 가능성을 추정을 해서 그 대손 추정 금액에 대해서 결산 시에 미리 뭐로 잡아놓는 거죠? 대손 삼각비로 잡아놓는 거예요. 대손 삼각비.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아까는 1기에 발생된 수익이 있고 2기에 대손 가능성에 대, 대손 발생액에 대한 대손 삼합비 처리를 했다면 이번에는 1기에 뭘 하는 거예요? 대손 삼합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요 수익과 요 비용이 조금이라도 못 되게끔 대응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아, 그러면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건 또 이상하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외상 매출금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 요 금액에 대해서는 외상 매출금의 어떠한 그 대손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념의 계정 과목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입니다. 대손 충당금. 그러면 이 대손 충당금의 성격은 해당 외상 매출금 채권을 즉 자산을 마이너스로 평가하는 계정인 겁니다. 자,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니까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는 것은 해당 자산의 차감적 효과가 있는 계정이다.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이 있다. 만 원이 있다. 그럼 여기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다. 그럼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설정된 겁니까? 1%니까 100원이 설정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을 뭐로 평가해 준다? 차감적으로 평가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9,900원이 바로 장부 금액으로 계산되는 개념. 따라서 못 받은 돈은 뭐예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대손 가능성에 추정하는 개념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대손의 예상과 대손의 충당금,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을 이해해 보시면 아, 대손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하면 수익과 비용의 대응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이라도 모아기 위해서 맞춰보기 위해서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인 언제 결산 시에 대손 가능성을 뭐 해보자 추정해보자. 그래서 단기에 뭐로 설정해버리고 대손 삼각비로 설정해버리고 그리고 못 받게 될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외상 매출금에서 바로 빼지 말고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 해당 채권의 그런 평가 계정, 마이너스 평가 계정을 하나 잡아보자라고 설정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대손 삼각비, 대손 충당금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 설정했다고 볼까요? 여기까지 설정했다고 볼까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연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연도에 대손을 이번에는 얼마로 예상하냐면 120원으로 예상해요. 얼마로 예상한다고요? 120원. 그런데 다행히 그동안에 대손 사건이 하나도 없어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그대로 100원이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대손 삼각비는 비용 계정이니까 그해에 그냥 없어져요. 비용 처리하고. 하지만 대손 충당금 계정은 자산이랑 붙어 있는 계정이기 때문에 자산이랑 같이 못 되는 거죠. 잔액이 계속 이월되는 거예요. 지금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이월됐냐면 이 100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추정하고 있는 예상이 얼마입니까? 120원이에요. 그러면 보충법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얼마만? 20원만 더 설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됩니까? 120원이 되겠죠. 또그 다음 연도가 됐어요. 이번에는 대손을 얼마 예상하냐면 100원으로 예상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100원으로 추정하는데 대손충당금 잔액이 이미 얼마가 있습니까? 120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오히려 대손충당금을 빼줘야죠. 20원을. 대손충당금 빼줍니다. 그리고 대손상각비도 취소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대손상각비는 아까 임시 계정으로 이월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계정을 빼기 해주는 계정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아, 어려워요. 그게 바로 대손충당금 환입계정이에요. 따라서 이 환입계정은 이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판매비 관리비를 뭐 해주는 계정이다? 빼기 해주는 계정이다. 그러니까 수익 계정이 아니라 빼기 해주는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의 계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부의 계정. 어려운 말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하면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고 똑똑해지는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의 계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손 가능성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비용 처리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 놨어. 그러면 이제 대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먼저 대손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대손이 발생했다는 건 진짜 대손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뭐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대손 충당금 잔액부터 확인하셔야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다고 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다고 하면 대손 충당금으로 감소 처리할 거고 잔액이 없다라고 하면 대손 사업비 처리. 부족하다고 하면 대손상각 충당금 처리 먼저 하고 부족한 금액만큼 무슨 처리? 그 회계연도에 대손상각비 처리를 한다. 이 대손은 나중에 법인세법에서도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생경하더라도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 대손이라는 사건이 있을 때는 대손상각비 처리할 수 있지만 미리 결산 시에 대손을 추정해서 대손상각비 처리를 미리 하면서 대손충당금이라고 하는 채권의 마이너스 계정을 설정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가 발생했을 때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충당금 잔액에서 먼저 감소 처리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무슨 처리할 수 있다? 그 기수의 대손상각비 처리할 수 있다까지 한번 보고요. 요거는 이제 결산 시에 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에 대한 대손입니까?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입니다. 뭐에 대한 대손이라고요? 매출 채권. 그런데 여러분, 기타 채권도 왜 대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돈 빌려줬다 떼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마찬가지입니다. 대손을 추정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대손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한다. 그럼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판매비 관리비 처리했는데 우리 아까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 무슨 처리한다 했어요? 그쵸. 기타의 대손 상각비 처리한다. 예, 왜냐하면 이건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비용이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 개념까지 정리를 하시면서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타 채권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기타 채권 뭐가 있습니까? 단기대여금. 단기대여금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금전으로. 그쵸? 단기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결산일 기준으로 몇년 이내에, 1년 이내에 회수하겠다라는 대여금. 자, 받을 돈 채권은 자산의 증가 기록해 놓고요. 자, 나중에 이자까지 받게 되면 이제 단기대여금 감소시키면서 무슨 처리? 이자 수익 처리합니다. 자, 미수금은 외상거래에서 발생한 건데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외상대금도 미수금이고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어음의 수치도 뭐다? 받을 어음이 아니라 미수금이다. 그거를 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급금도 우리 많이 나왔어요. 선급금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권리예요. 왜냐하면 계약을 이행하게끔 하는 내가 이제 일부 금액을 줬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그 계약을 이행하게 되는 나의 권리라고 볼수 있고 자산 처리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는 대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우리가 주게 되겠죠. 그래서 선급금. 가지급금은 우리가 가계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통은 여비 계산액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출장 가기 전에 그쵸? 여비 계산액을 계산해서 가지급금 처리했다가 출장 갔다 와서 정산 관련된 품의서가 올라오면 여비 교통비 처리하면서 이제 가지급금 정산하는 개념도 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매출채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 그리고 어음거래, 매출채권 중에 이 바드러움에 대한 중요한 계정 과목의 회계처리. 요 회계처리는 전표 입력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꼭 연습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또 중요한 거 배웠는데, 결산 시에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거. 이건 결산 시에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손충당금 설정에 따라서, 설정 잔액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상각비 처리하거나 기타 채권의 경우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처리하게 된다라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기타 채권에는 뭐가 있다고 배웠습니까? 돈을 빌려준, 금전을 대여해준 단기 대여금, 그리고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외상대금의 미수금, 뭐 계약금 지급한 성급금 뭐 등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지금까지 내용을 봤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채권과 관련된 내용, 매출 채권, 기타 채권, 그리고 또 특히나 채권과 관련된 회수 불가능, 대손에 대한 개념까지 정리하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